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실시간 랜선 데이트로 팬들과 만날 것을 예고했습니다. 임영웅씨가 모델로 활약하고 있는 키싱하트는 지난 24일 오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키싱하트 바이 임영웅 랜선 데이트 라이브 방송을 공지했는데요. 키싱하트 바이 임영웅 랜선 데이트 라이브 방송은 오는 27일 오후 8시 30분 키싱하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키싱하트는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영웅님과의 랜선 데이트 미니 토크부터 당첨된 팬분들과의 1대1 영상통화, 영웅님이 읽어주는 보랏빛 엽서 이벤트까지 많이 기대해주세요 라고 전했습니다. 아이고, 또 저기에 당첨되는 분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의 생일을 맞아 팬들의 생일 축하 버스 광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웅시대 안산 임영웅 밴드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기도 안산 시내를 운행하는 총 8대의 버스에 임영웅씨의 생일 축하 광고를 진행합니다. 영웅시대 안산 임영웅 밴드는 임영웅씨의 생일을 앞두고 생일 축하 버스 광고를 하자는 데 의기투합했습니다. 회원 한 명이 버스 한 대분 광고비를 쾌척했고 나머지 버스 광고비를 회원들이 14일반 모아 이번 임영웅씨 생일 축하 서포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계자는 임영웅이란 가수로 인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위로와 격려 그리고 중년의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가수 임영웅을 더 사랑하고 응원하게 된다 라며 임영웅의 시그니처인 건행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서산 태안 영웅시대는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3대의 버스에 임영웅씨의 생일 축하 광고를 합니다. 광양 영웅시대도 5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임영웅씨 생일 축하 버스 광고를 진행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팬앤스타 트로트 남자 랭킹 22주 연속 1위에 오르며 독보적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임영웅씨는 5월 17일부터 5월 24일 낮 12시까지 팬앤스타에서 진행된 5월 3주차 트로트 남자 인기 랭킹 투표에서 578만 3,077표의 압도적인 득표수로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22주 연속 1위의 기록인데요. 임영웅씨는 5월 전체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방탄소년단과 톱2에 올랐습니다. 또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는 5개월 연속 1위에 오르는 등 독보적인 인기를 구가 중인데요. 5개월 연속이면 거의 뭐 반년을 1위인 상태로 유지를 했다는 소리인데요. 임영웅씨는 팬앤스타 트로트 남자 랭킹 20주 연속 1위 달성 기부 특전을 획득했습니다. 30주 연속 1위 달성 시 트로피를 받게 됩니다. 팬앤스타에 따르면 30주 연속 1위 후에는 명예의 전당 특전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의 어느 날 문득 열창 영상이 13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10월 9일 임영웅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임영웅 어느 날 문득 사랑의 콜센터라는 제목의 영상은 지난 24일 오전 조회수 1300만을 돌파했습니다. 좋아요 역시 11만 개 이상을 받았는데요. 이 영상은 지난해 10월 8일 방송된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에서 탑6와 데뷔 연차 도합 80년 여사6의 대결에서 임영웅씨가 부른 곡인데요. 이날 공교롭게도 어느 날 문득의 원곡자인 정수라씨와 대결을 펼친 임영웅씨는 감성장인의 면모로 정수라씨마저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더해 임영웅씨가 미스터트롯 결승전 신곡 미션에서 부른 두 주먹이 7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임영웅씨는 지난해 3월 임영웅 공식 유튜브 채널 임영웅의 미스터트롯 임영웅 두 주먹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는데요. 해당 영상은 지난 23일 조회수 7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안무와 폭풍 성량이 돋보이는 두 주먹으로 임영웅씨는 다양한 장르 소화 능력을 선보이며 우승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마스터로 출연한 장윤정씨는 임영웅씨의 두 주먹을 듣고 솔직히 춤을 소름끼치게 잘 추는 스타일은 아닌데 무대가 너무 신나고 꽉 차서 좋았다. 임영웅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느낄 수 있었다 라고 심사평을 전했습니다. 임영웅씨는 두 주먹을 표현하기 위해 힘 넘치는 안무를 연습하던 중 목 부상을 입어 목 보호대를 착용한 사진이 공개되어 팬들을 안타깝게 하기도 했는데요. 대기실 장면을 스케치한 영상에서 목 보호대를 착용한 임영웅씨의 모습이 비춰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본 무대에서는 부상을 당한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을 만큼
불편한 목 상태였음에도 티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안무를 소화해냈습니다. 이런 특유의 임영씨의 근성은 정말 모두가 알아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임영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